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뭘 제작하려고 아니면 정보 공유 차원으로 실내에서 찍는 영상은 좀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바늘 묶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뭐한 서너 가지 되는데, 제가 많이 써왔던, 그리고 묶기 편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바늘 묶기인데, 눈에 잘안 보일까봐, 옷걸이로 바늘을 표현을 해봤어요. 자, 바로 시작할까요? 자, 이 낚싯줄이라고 하겠습니다. 낚싯줄로 치시고. 자, 안 돌려 묶기. 크게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안 돌려 묶기, 바깥 돌리기, 그리고 장어 매듭, 장어 바늘 묶기.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는 과거에 처음 배울 때안 돌려 묶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손에 익어서, 그걸로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돌려 묶기. 안 돌려 묶기는, 자, 이 라인입니다. 낚싯줄. 낚싯줄이라고 하면 평행으로 하시고, 자,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원을 하나 만드셔서, 뭐, 별거 아닌데, 뭐, 전부 다, 저를 제 선상을 가다 보면 코칭해 주시는 이런 뭐 대선배님들 아니면 유경험자 그런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니까 초심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늘 묶기는 뭐 어떤 장르의 낚시를 하시든 간에 기성품보다는 사실 좀 약간만, 숙련이라고 표현하긴 뭐한데 약간만 연습하시다 보면 기성품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믿을 수 있고 내가 묶은 건 정말 강도가 튼튼합니다. 직접 묶어서 다니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자, 안 돌려 묶기입니다. 자, 원을 하나 만드시고, 낚싯바늘. 이 원에 이거 하나를 잡으시고, 그냥 바늘 귀에다 돌리시는 거예요. 이 포함. 바깥쪽으로 뺀. 자, 이게 낚싯바늘 안쪽이라고 해갖고, 안 돌려 묶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뭐 그냥 시범적으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하고 한 거니까 그냥 5번만 하겠습니다. 저는 10바퀴를 돌려요. 해서 10바퀴. 그리고 한쪽씩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한쪽씩, 한쪽씩 하시고, 자, 만들어진 형태가, 묶이는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죠. 손으로 좀 펴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양쪽으로 당기시면, 자, 이런 형태로 묶이겠죠? 꽉 당기실 때, 한 바늘에, 한뭐 중간쯤? 이 정도에서 한 번씩 손 조심들 하시고, 이게 낚싯줄 라인 좀 얇으니까, 살이 많이 좀 벌어지듯이 좀 베여요. 그러니까 조심들 하시고, 자, 꽉 한번 당기신 다음에, 라인, 묶기가 매듭이 성형이 되면 끝으로 해주셔서, 자, 이쪽이 목줄이 되겠죠? 바늘. 비늘 부분이 이쪽에 있으니까, 바늘 부분이. 여기서 한번더꽉 묶어주시는 겁니다. 한번더꽉 묶어주시고, 라인을 여기서 짧게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안 돌려 묶입니다. 자, 세이코 18호 바늘이에요. 자, 그리고 좀잘 보이도록 5호 나일론 줄인데, 노란색, 형광색. 자, 고수님들은 보시면서 그냥 웃으셔도 돼요. 자, 초심이신 분들. 저는 초심이신, 제가 초심일 때는, 처음에일 때는, 정말 매듭 하나가 굉장히 절실했었거든요. 이게 좀 찾아보려고 해도 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굳이 그래서 큰 실로, 큰 라인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안 떨려 묶기. 라인이 있으면 원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미리 원을 만드시고, 좀 넉넉하게 원이 만들어졌죠? 낚시 바늘을, 바늘 귀 부분을 잡는 거예요. 바늘 귀. 하고, 이, 만들어진 원에 라인을 하나를 잡고 감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쉽죠? 10바퀴만 돌리고, 자, 당기시는 겁니다. 자, 당기시는데, 이 전에, 굳이 나일론은요,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근데 열에 약해요. 물을 여기다 떠놨습니다. 한번 적셔주세요. 침 발라도 되는데, 뭐 발을 한번 묶으면 10개, 20개 묶는데 일일이 침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시기 전에 마찰열로 나일론 이 라인이 약해지지 않게 물 한번 찍어주시고, 윤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활유. 자, 모형이 성형이 됐죠. 이 상태에서 중간쯤에 성형이 됐으면 중간쯤에 놓으시고 살짝 감으시는 거예요. 자, 손들 조심하시고요. 손가락들 살짝 좀 어느 정도는 하시고, 손톱이나 뭐 바닥이나 하는 데다가 놓으시고 밀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자, 라인이 끝까지 잘 됐죠? 밀고 한번더 당겨주세요. 한번 더 당겨주시고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양이 잡힐지 모르겠네요. 뭐 아까 했으니까. 자, 이 부분을 끝에가 바늘에 미늘처럼 좀 솟아있죠? 처음에 제가 이걸 그 안떨려먹기를 편의성 때문에 손에 익었고, 편의성 때문에 이것만 묶고 다녔습니다. 자, 그리고 바깥 돌려먹기는 그냥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묶기는 바깥 돌리기는 그렇게 제 손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략을 하고, 두 번째는 장어바늘 묶기. 장어 매듭인데, 장어 바늘 묶기인데, 자, 낚시 라인이 있으면 적당한 선에서 내가 목줄을 몇 센치로 할 것인가, 그 결정하셔가지고 미리 커팅을 하셔야 되는 단점이라면, 그게 딱 하나 단점이 있고, 나머지는 저는 원투를 할때 제가 묶어서 다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알게 됐죠. 이름만 알고 있다가, 안 돌려 묶기를 주로 쓰다가, 이제 바깥 돌려붙기 이런 건 아예 내 손에 안 맞다 하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이제 쓰기 시작한 매듭인데, 굉장히 편합니다. 자, 라인을 적당히 내가 목줄로 쓸 부분까지 포함해서 라인 커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매듭을 끝을 두 가닥을 교차를 하시고, 자, 표현만 이렇게 할게요.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원이 나오겠죠, 여기? 자, 낚시 바늘과 라인이 이런 형태로 원이 나오겠죠? 잡으시는 겁니다. 잡으시고, 원. 라인의 원을 잡아서 돌려주시면 돼요. 자, 하나. 이 라인 형태가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제로 묶을 때는 전 10바퀴 돌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가는 실이니까, 이건 지금 눈으로 보이지만은, 가는 실이니까 어떤 게 목줄을 쓸 쪽인지, 어떤 게 커팅을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잖아요. 당겨보시면 되죠. 자, 살짝 당겨보시면, 이쪽이 묶이는 부분이네요. 커팅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당겨보시면 쭉 늘어난 부분. 자, 이쪽이 목줄 부분입니다. 해서, 얘는 뭐, 바늘 귀가 있으니까, 귀를 표현을 했는데, 귀가 있으니까 귀에 따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끝까지 당기셔도 되지만은, 아까 안 돌려먹기처럼 중간 좀 하셔가지고 매듭을 살짝 잡으세요. 뭐 바늘을 이따가 실전도 해볼 건데, 그리고 한쪽씩 더 많이 당기셔서 매듭을 손으로 이렇게 중지나 검지나 뭐 편한 손가락으로, 아니면 뭐두 손가락으로 잡으셔도 되고, 위험하지 않게 하셔서 성형을 하십니다. 아, 이런 형태로 묶이는구나 하고 성형을 하시고, 다 되면 적당히 양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좀 모양이 비틀리겠죠? 괜찮습니다. 비틀려서 어느 정도 성형이 되면 그때서야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리신 후에 바늘 귀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꽉꽉 당겨주시는 거예요. 하고 짧은 쪽은 커팅. 자, 가위를 안 놨네요. 조금 해서 커팅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장어 바늘 묶기는 편의성도 그렇지만, 뭐 배워두시면 현장에서 라인 실타래를 갖고 가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씩 묶어 쓰셔도 됩니다. 자, 라인을 잡으시고 이렇게 두 가닥을 앞쪽으로 하신 후에, 이번에는 아까 안 돌려 묶기는 이 바늘 귀를 잡았는데, 이번엔 바늘 쪽 부분을 잡으시고 그냥 평행 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평행이 되게. 자, 그리고 라인
네, 원이 생긴 부분에 한 귀퉁이를 잡아서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 굵은 라인으로도 표현해 드렸죠? 손가락이나 어디 하나 걸리게 만들고 돌리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보통 목줄을 나일론 5호를 써요. 좀 빳빳하기도 하고, 이게 10바퀴 정도를 돌려야지 맞더라고요, 경험상. 하고, 중지나 나머지 편한 손가락으로 대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놓으면 라인이 풀리겠죠? 편하게 중지 정도. 자, 이때도 한번 담가주세요. 담가주시고, 라인에 물좀 적셔주시고. 왜냐? 스크래치엔 강하지만 열엔 약하니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두 가닥이죠?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 제가. 당겨보시면 됩니다. 자, 당겨보시면, 아까 라인 성형하신, 하는 거 보여드렸죠? 표현하는 거.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짧은 쪽이네요. 목줄로 쓰려고, 다른 쪽 당겨보면, 목줄로 쓰려고 했던 긴 부분이 당겨집니다. 이렇게 됐죠? 하시고, 중간쯤으로 다시 밀으셔서, 손가락을 고정하시고, 자, 라인 하나씩 당겨주세요. 너무 꽉 당길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당겨주시고, 끝으로 밀은 다음에, 다시 라인 하나씩. 적당히. 성형이 되면 될수록 조이는 형태라서, 낚시 바늘 묶기는 조이는 형태라서 바늘 귀가 있으니까 웬만해선 타고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면 절대 타고 넘지 않고요. 자, 하고, 짧은 쪽 라인을 잘라주십니다. 표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낚시 바늘 두 가지. 안 돌려 묶기와 장어 바늘 묶기였는데,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좀 보여드릴까요? 보이시죠? 낚시 바늘에서 통과하면 바깥쪽으로 라인 커팅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뚫려 묶기는. 장어 바늘 묶기는 라인, 바늘 끝에서 라인 쪽으로 오면서 안쪽으로. 자, 이걸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뭐 서해권이라든지 어디, 우리나라 뭐 원투낚시를 한다. 뭐 그런 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미끼가 청갭이죠. 청갯지렁이. 오징어 미끼는 한번 그냥 툭 끼우고 끝에만 가위로 자르면 되는데 그런 건뭐 현장에서 제가 실조 낚시하면서 하면 저 알려드릴 테니까. 오징어는 안 뚫려 묶기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그냥 쿡 하면 되니까. 뭐 끼우고. 근데 문제는 청갯지렁인데 원투는 뭘원 던질 투에서 멀리 던지는 겁니다. 서프캐스팅. 멀리 던지는 낚시가 기본인데, 멀리 던지려면, 뭐, 가속도 가속이지만, 던지는 그 자세에서, 좀, 터프함? 호쾌함? 많은 힘이 가해져서, 이게, 팅! 하고 날아가면서 힘을 많이 받겠죠? 진동이 엄청나게 심할 거 아니에요? 오징어는 괜찮습니다. 청개비를, 뭐, 꼬리를 끼우고, 뭐, 돌려서 뭐, 이것저것 하고, 세 번, 네 번, 10번을 끼워도 던지면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 안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겠죠. 부드럽게 캐스팅할 때.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염장을 합니다. 소금을 지참을 해가지고, 굵은 소금 저렴하잖아요. 지참을 해서 톱밥이나 뻘 같은 걸 제거를 하고 염장통에 굵은 소금을 뿌려놔요. 그러면 한뭐 5분, 10분 있다가 핏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되 좀 질겨지죠. 그러면 자 예를 들겠습니다. 지렁이에요. 지렁인데 아 이게 뭐냐면 바늘꽂이 지렁이 바늘꽂이에요. 주사기 바늘처럼 생겼습니다. 주사기 바늘처럼 생겼는데 지렁이 한 마리를 통째로 끼는 거예요. 자 통째로 끼겠습니다. 슬슬슬슬. 항상 머리부터, 이빨 있는 부분이 머리인데, 머리부터, 슬슬슬슬, 염장했으니까 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징그럽지도 않아, 죽은 거. 징그러면 장갑깨시 끼고 하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자, 하시고, 끝까지 한 마리를 다 끼워요, 통째로. 자, 안 뚫려 묶기 한 걸.
주사기 바늘이라고 했죠? 끝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사기 바늘처럼. 똑같아요. 좀 굵다 뿐이지. 거기에 바늘 끝을 끼워주십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해서 목줄을 잡고 팽팽하게 유지하신 다음에 지렁이를 끼우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바늘 미늘이 있어도 화살표가 거꾸로 있으니까 이 진행 방향에 따라서 잘 들어가겠죠? 자, 이건 뭐 실리콘 튜브인데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가. 잘 들어가요. 도도도도도. 잘 들어가는데, 자, 안 뚫려 묶입니다. 안 뚫려 묶기는 양쪽으로 당기시고, 바늘 바깥쪽으로 라인을 커팅을 해놨어요. 커팅을 하다 보니까 지렁이가 들어가는 그 진행 경로에 미늘이 역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잘안 들어가요. 여기 이 바늘 턱 부분은 손으로 살살살살 해갖고 쭉 들어오면 되는데 잘안 들어갑니다. 자, 이왕에 둔 거, 전 이거 다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뭐 이거 빼는 동안에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안 뚫려 묶기에, 저는 그래서 처음에 라인을 7호? 목줄 이 정도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짧게 잘라도, 뭐, 굉장히 짧게 자르면, 그렇게 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못 믿어서 여기다가 순간 접착제를 한 방울씩 톡 떨어뜨렸습니다. 진행 방향을 화살표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한번더 손이 가잖아요. 바늘 묶기도 사실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인데. 자, 장어바늘 묶기는 그런 면에서 최고입니다. 지금은, 뭐, 지금이 아니고 몇 년? 몇년 됐는데? 뭐, 원투 자체를 손 놓은지도 좀 됐으니까.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다닐 거니까는. 자, 똑같이 하고. 장어바늘은 커팅 자국이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진행 방향대로. 그 차이예요. 자, 이거 뭐, 지렁이가 아니니까. 지렁이는, 아이쿠야. 지렁이는,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돼서 꼭 말씀드려야 되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지켜봐 주세요. 자, 목줄을 잡고, 물이나 뭐좀 오일 이런 거라도 좀 잡아 놓을 거야. 발라 놓을 거야. 어후. 자, 잘 들어가죠? 이미 들어가 버렸네. 거꾸로 빼기도 뭐 하니까. 요 바늘에 묶은 매듭 부분 있죠? 실제로 하시다 보면, 자, 지렁이 꼬지에 대가리. 짐승이니까 대가리가 맞겠죠? 대가리를 먼저 지렁이를 끼우고, 하실 때 바늘에 한 마리를 통째로 끼우는 겁니다. 그때 꼬리 부분이니까 잘안 들어가요. 손으로 살살 돌려주시고, 미리, 좀 끌어당긴다? 민다? 요 느낌으로 해주시면, 톡그 부분만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일사천리입니다. 자, 잘 들어가요. 지렁이 바늘 꼬지, 지렁이 꼬지까지 설명드리려고 조금 늦어지는데, 자, 이쯤에서 지렁이 꼬지를 빼주세요. 자, 그럼 이런 형태가 돼 있겠죠? 초원투라고 하죠? 150m, 미끼 달고 140m, 50m. 그 정도로 과격한 캐스팅 하시더라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3월이면 테스트 출조 해가지고 도다리를 치러 다닐 건데, 각 해변마다. 그때는 뭐, 안전하게 전 V2법 정도로만 할 건데, 그때도 이렇게 쓸 거예요. 대신에 길면 반 정도 잘라가지고, 반까지만. 이 끝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렁이 한 마리 통째로 끼우시는데 머리, 대가리부터 끼우시라고. 그러면 거꾸로 하다 보면 여기가 꼬리, 여기가 머리가 되겠죠? 머리가 되면 얘는 나풀나풀 할 겁니다. 그렇죠? 대가리니까. 나풀나풀 거리는데, 우럭이나, 이 먹이사슬 육식 전부 다 육식이잖아요. 바다 생물들은 그 자기보다 하위 먹잇감이 있으면 대부분이 본능이겠죠. 대가리부터 공격을 합니다. 자, 바늘 끝에 대가리가 있으니까 바늘 끝에 대가리를 하려고 하고 좀그 우럭의 입은 굉장히 크니까 훅 빨아들이듯이 먹겠죠. 만약에 꼬리부터 끼워가지고 나는 이걸 바늘에 집어넣게 좋겠다 해갖고 이 부분이 대가리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를 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뭐 작은 팁이면 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바늘보다 더 중요하죠. 활용 빈도에서는. 자,
자, 핀도레라고 하겠습니다. 이 낚시 끈이 보여야 되니까. 핀도레라고 하겠고, 이 핀도레에, 제가 검색해보니까, 전 뭐, 그냥 용어도, 이름도 이런 거, 손도 막손이지만, 입도 뭐, 막잎? 뭐 해서, 용어 정리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걸린 게, 꽈배기 매듭이더라고요. 자, 라인을 내가 묶고자 하는 게 있으면, 핀도레든 뭐든 고리 형태가 있으면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자, 꽈배기 매듭. 그냥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넣어 주시고, 당기신 후에 왼손에 엄지검지와 오른손에 엄지검지. 자, 묶는 파지 잘 보세요.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많이 해보니까 현장에서 뭐 매듭 묶을 때, 매듭 칠때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 왼손에 검지 하고, 자, 밑으로 돌려주시고, 오른손에 그 새끼 손가락과 이 손가락 잘 보세요. 보이고, 오른손에 엄지를 잡고서 바톤 터치한다고 해야 되나? 자, 잡으시고, 여기서 또 잡고서 또 돌려주시고, 오른손으로 잡고. 보통 라인이 굵으면 5바퀴 정도면 됩니다. 5바퀴 정도면 되고, 라인이 얇다 6, 7바퀴, 8바퀴, 뭐 10바퀴는 너무 오바고. 자, 이 정도 했어요. 지금 한 4바퀴, 5바퀴 돌린 것 같은데, 이 정도 하시고, 묶고자 하는 핀도레든 어떤 고리든 간에 거기에 라인으로 만들어진 고리 이쪽으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자, 이쪽으로 집어넣어 주시죠. 라인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고리예요. 첫 번째 고리고, 살짝 당겨주시면, 자, 고리가 두 개가 생기죠? 이렇게, 통과한 첫 번째 고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리에 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또 집어넣어 주시고, 살짝 당기시면, 모양이 성형이 됩니다. 근데, 이 끝부분, 내가 매려고 하는 부분을 끝까지 해버리면, 여기가 라일론이나 합사나, 이 부분이 그냥, 덩어리? 성형이 잘 되지 않고 이 부분을 먼저 당기면 그냥 덩어리 져서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쓰려고 하는 목줄이라든지 원줄 부분에 이걸 잡고 당기시면 성형이 저절로 되면서, 자, 이건 라인이 너무 굵어서, 자, 손으로 실제 굵은 나일론 라인도, 자, 매듭 형태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죠. 자, 이렇게 하시고, 끝에 당겨주시면 라인이, 매듭이 성형이 됩니다. 자, 굵은 실로 하려니까 표현이 잘안 되네요. 하시고, 끝에 라인은 정리를 해주시고 하면, 이게 꽈배기 매듭입니다. 낚시에서 두루두루 쓰이는 낚시 바늘 매듭보다 훨씬 기초가 되고 중요한 꽈배기 매듭이에요. 자, 지렁이 꼬지까지 해서 안 뚫려 묶기, 장어 바늘 묶기, 그리고 꽈배기 매듭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서해권에서는 신진도가 수심이 깊죠. 그리고 뭐 크로시오 난류에 지류가 흐른다 뭐 하는데, 원래 난류는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이래저래 다 맞는 말씀 같아서 한동안 엄청나게 다녔었습니다. 테트라도 위험하고 해갖고 안 다닐 만한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다녔는데, 지금 출조하기도, 쭈꾸미 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신진도 한번 밟아보려고요. 그때 이렇게 장어반을 하고 오징어랑 지렁이, 청개비를 사서 가서 현장에서 하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